나 이 시간 즐기는 거 아니에요. 해외 나와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어쩌다 우연히 만난 여자랑 잠깐 만나 즐기는 거 아니라고요. 무섭네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웃겨도 들어요. 난 찌질해도 얘기하는 거니까. 나한테 소소 씨는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소 씨한테 나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길 바랬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소소 씨가 사귀는 많은 남자들 중에 하나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나 당신 좋아하는데 내 앞에서 다른 남자들이랑 사랑 싸움 하는 거 보고 화났다 그 말할 정도로 뻔뻔한 건 괜찮지 않아요? 잠깐만요. 알아듣게 설명해 줄래요? 사랑 싸움은 뭐고 그 남자들은 뭐예요? 아까 옹플레르 해서 그 남자들요. 미치겠네 진짜. 디디에랑 알랭이요? 옹플레르 그 친구들 애인이에요. 알아요. 소소 씨 애인들인 거. 아니, 둘이 애인이라고요. 디디에랑 알랭이랑. 둘 다 남자던데? 맞아요. 둘이 약혼까지 했다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라 내가 화해시키려고. 아니, 지금 무슨 생각을.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남자도 둘 앉혀놓고. 이봐요, 산마루 씨.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그 남자 둘이 애인이면 소소 씨는 뭐예요? 기억 안 나요? 내가 뭐라고 소개시켜줬어요? 남자친구요. 내가 언제요? 인사해요. 이쪽은 내 친구 디디에. 분명히 친구라고 했어요. 아, 인사해요. 내 친구 알랑. 친구라는 뜻이 뭔지 몰라요? 남자가 친구면 다 남자친구예요? 아, 그럼 그냥 친구라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나를 제일 잘 아는. 그만하죠. 미안해요.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미안해요. 아, 그런 줄도 모르고 그땐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산마루 씨, 당신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다 갖춘 남자예요. 자기 혼자 오해하고 혼자 아파하고 멋대로 상상하고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다가 마음대로 결론 짓고 통보해버리고 그때서야 오해인 걸 알고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달라고 변명하는 남자예요. JTBC